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어요? 와, 2022년 56일째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할렐루야. 우리 제니 사모가 아주 예쁜 silk flower arrangement을 해주었어요. 제가 했던 거는 좀 너무 MT에서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오늘 말씀과 아주 딱 맞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demonstrate, 보여주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고린도전서 4장을 마칩니다.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만 믿지 말고 능력, 보여주는 뭔가를 보여주는 신앙의 소유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말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부터 21절 말씀.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느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느니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사도 바울이 글을 읽고 있으면 화가 난 부모가 우리 저 티네이지 애들한테 집을 개판으로 만든 애들한테 야, 이 자식들아 너희 좀 있어. 그리고 아빠가 매를 들고 갈까? 응? 말로 갈까? 살살 타러 박살내기로 내 자식들 이러는 분위기.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낸다. 그죠? 내 아들을 보낸다. 너희들에게는 아버지가 없구나 이 자식. 그 욕이었잖아요. 너희들은 만 명의 교사는 있으나 한 명의 아버지가 없구나. 내가 내 아들 티모데를 보낼게. 너희들은 내 아들이 아니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를 조치라. 아, 이게 완전히 무슨 막 교만의 끝판왕 같이 너는 나를 본받으라. 디모데가 나의 길, 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리라. 이 17절 말씀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느니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한 곳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긴 말씀을 존 웨슬리는 어떻게 썼냐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은혜를 받아서 그 인간들의 가슴 속에 있는 생각을 기억나게 해줬다. 존 웨슬리의 주석을 내가 지금 평생 처음 읽는 건데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솔직히 내가 존 웨슬리 이거 코멘트 읽으면서 아이씨 이거면 뭐 나도 66권 성경 그냥 시간만 보내고 그냥 하면 되겠네. 뭐 지금 17절에 이긴 복잡한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래. 그것도 아무 레퍼런스도 없고 크로스 레퍼런스도 없고 뭐 다른 말씀도 없고 끝. 그리고 또 20절, 18절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정도면은 우리 모든 듣는 사람들이 지금 저의 이 메일 복음을 듣는 사람도 존 웨슬리 정도 수준의 주석을 쓸수 있겠다라는 이게 교만입니까? 아니요, 그냥 observation 그렇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도 그럴 거예요. 존 웨슬리도 이 주석을 쓰면서 나의 이 달고 오묘한 말씀의 깊이를 쫓아서 뭐 헬라어와 다른 걸 비교해서 크로스 레퍼런스 다른 말씀 7개를 해서 그러지 않고 그냥 쓴 거예요. 평신도를 위해서. 그래서 나는 주석 여러분도 도전해 볼 만한데 더욱이 제가 쓴 거를요 웹사이트에 띄워놓을 테니까 그거 다운해 가지고 여러분의 간증만 쭉쭉 넣어서 여러분 거 출판하면 되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너무너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 주석 읽으면서. 18절에 보니까 어떤 일은 내가 나아가지 않을까 스스로 교만해져서 와 너희들 왜 이렇게 교만 떠냐 하면서 그 교만 떠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고린도 전서에서 안 쓰고 고린도 후서 12장 20절 완전히 와 여기서 세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내가 갈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은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뭐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생함과 수근순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아, 또 내가 다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며 또 내가 이렇게 쭉 나와 뭐 인생 뭐 음란함과 호색함 회개하지 않냐 음란함 호색 뭐 섹슈얼 퍼버트들이 그냥 교회에서 장로 집사하고 이거를 내가 가만 놔둘까 캄보디아 선교 컨텍스트에서는 한국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도 하고 이제 제자를 통해서 캄보디아 교회도 해요. 그 한국 교회 그 집사라는 친구가 네, 교회 왔어. 근데 버젓이 캄보디아 부인을 데리고 온. 근데 이 친구는 한국에 부인이 있어. 혼자 사업하러 와가지고. 근데 뭐 아무 부끄러움 없이 네, 캄보디아 부인을 더 교회로 데리고 뭐 어떻게 해요? 영적인 아버지는 야단을 하고 당장 내쫓았겠죠. 회개하라고. 그런데 그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변태 같은 애들이 교회 들어오냐고요. 그렇죠? 그거는 교회를 부시고. 왜? 몸된 예수의 몸을 부심으로써 몸의 머리 된 예수님이 상처받게. 이건 마귀새끼들이 하는 거고. 이게 뭐예요? 아니 왜 저기 가서 하면 되잖아요. 저 세상에 나가서 저 클럽도 많잖아. 뭐 라이언스 클럽도 있고 뭐 많잖아. 거기 가서 하면 돼. 왜 꼭 교회 들어와가지고 이 자식들은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한 것, 거만한 것, 어지러운 것을 만드냐 말이야. 마귀신한테 속아서 하는 거죠. 영적 전쟁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 나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영적 전쟁으로 생각한다 하면서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며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If the Lord will, then I will. 와, 이게 어느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시오. If you will, I will. 내가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저는 정말 십자가 죽이 쉽지 않아요. 근데 당신의 뜻이면 제가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제자로 여기서 탁 나타나잖아.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파워를 보게. 너희들의 그 두나마스 여기서 능력이 뭐냐? 능력 19절에 능력이 두나마스 두나마이 그게 뭐야? 다이나마이 뭐, 팍 터지는 거.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너희들에게 내가 가서 말싸움하자는 게 아니라 이 자식들아. 니네들 하나씩 만나가지고 니네들의 능력을 한번 증거해 볼게. 아픈 사람 데리고 와. 기도해봐. 안 나? 왜 안 나? 뭐 이런 거죠. 막말. 그거 어떻게 보여주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너무 재미난 게 헬라어는요. 이게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냐 여러 사람에게. 플러럴 있고 싱귤러가 있어. 단수가 있고. 근데 여기선 단수를 써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능력은 군중 심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개인이 소유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개인 가서 내가 너의 능력을 체크하리라.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서 20절 오늘 말씀의 키버스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하면서 웨이머스라는 성경에는 apostolic authority is not in 그래서 사도의 능력은 사도의 권세는 파워에 있지 말에 있지 않다 그래서 자기의 사도임을 나타내는 내가 demonstrate 할게. 내가 왜 사도인가를. 너희들 뭐 폴은 사도도 아니라고 그런 놈들 있지. 가서 보자. 내가 demonstrate. 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 웨슬리가 뭐라고 썼냐면 Real religion does not consist in words but in the power of God ruling the heart. 야 너무 간단해요. 이런 말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뭐 똑같은 얘기죠. 그냥 그대로 썼어. 그래도 포프 커멘트는 저는 말이죠. 이 말씀을 놓고 막 reference words도 쫙 넣고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 거. 영어로 쓰는 거.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든지 사우디아라비아든지 정말 성경을 심각하게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내 커멘트를 아카데미아 다 리뷰에서 공짜로 다운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아카데미에 대한 리뷰에서 제 커멘터리 안에 책들이 60권 올려놨더니 작년에 365일 동안 이게 365일로 매제가 되거든요. 365일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13,000장을 읽었어요. 다운하고. 와 이게 뭐 다운은 그렇게 안 했지만 13,000 다운도 뭐 111 대학에서 70나라 111나라에서 13,000장이 읽혀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매일 복음을 통해서도 하지만 영어로 하는 것이 계속 출판이 돼서 지금 4장 하고 있는데 벌써 100장을 넘어가고 있어요. 4장.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와 몇 장이 될지 모르겠죠. 뭐 몇 장이 될지 상관없죠. 다 공짜로 출판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왜 authority, kingdom of God, 그죠? 왜 얘기하느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일을 피하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교회 들어와서 개판치는 놈들은 보면은 영적 전쟁이 적단 말이에요. 아니 왜 자기 개모랑 살고 있으면 교회 들어오냐고 왜 아니 왜 불륜의 관계 캄보디아 와이프를 데리고 교회 들어오냐고요 미친놈이 그 뭐야 완전히 마귀한테 속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무서워 내가 한국에 부인 있고 여기서 사니까 외로우니까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네가 뭔데 담임 목사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담임 목사가 야 이놈 새끼야 그러고 내쫓아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버젓이 안 됐어. 안타까운 거지. 로마서에서 뭐라고 썼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말로 하지 않았어. 뭐야?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demonstration. 그죠? demonstration. 지금 제가 캄보디아에서 개척교회 자립론에 대해서 쓰면서 내가 지금 8명 학생들 83년에 사역을 했는데 한 놈도 자립을 못했는데 내가 걔네들한테 야 나도 안 해봤지만 못해봤지만 내가 가르쳐줄게 그 말이 안 되죠. 나 5개 개척하고 다 자립시켰어. 시베리아에서 27개 개척시켜서 다 자립시켰어. demonstrate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말이 아닌 거예요.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해봤지만이 아니라 아니 나 해봤어 다 해봤는데 가능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나는 안 해봤지만 너희들은 할 수 있어라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demonstration.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4절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아니 뭐 더 이상 어떻게 더 클리어하게 사도 바울 얘기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정확합니다. 신앙은 말로 쪽쪽 짹짹 빽빽 찍찍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경의 미친 애들 비블리시스트들 하나도 신앙생활에 데몬스트레이션 없는데 맨날 모여서 뭐 말씀으로 칼싸움 하는 애들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서로 책 써가지고 또 유명해지고 뭐 아유 저 사람 칼싸움 넘버원이야 뭐. 칼싸움 제일 잘해 성경을 막 꿰뚫었어 근데 그 사람 삶을 보면은 그래서 그 꿰뚫은 성경으로 뭐를 했는데 아, 칼싸움 열심히 했어 성경으로 가지고 많이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막 찔러 죽이고 그래서 다 패배하고 자기 신학을 해서 너무 열받는 케이스가 많죠 더욱이 선교지에 와서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그렇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선교가 되냐고요. 우리가 데몬스트레이션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래서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로 하십니까? 데몬스트레이트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주여 오늘 데몬스트레이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저께 밤에 에어컨 때문에 못 자가지고 이 방에 새벽에 뛰쳐나왔었는데 그거를 오늘 기도로 붙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내일 봬요. 내일은 북톡으로 뵙시다. 바이.